얘가 놀 때가 됐는데. 서준아, 놀자. 어? 여긴 극장 앞이잖아. 극장 앞에서 만나자고. 오늘 영화 보는 거야? 이그, 너는 맨날 놀 생각만 하니? 치, 그럼 너무하는데. 오늘 역사 탐방하기로 했잖아. 너에게 알려주려고 책 가져왔지롱. 뭐? 책? 난 또 영화 보는 줄 알았네. 좋다 말았어. 걱정 마. 내가 사는 도니문 마을 역사 체험 시켜줄게. 도니문? 도니문이 뭐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니, 조선시대에 한양을 지키던 서쪽 문이야. 서대문이라고도 불렀대. 아, 한양? 나도 들어봤어. 옛날엔 한양을 지키던 네 개의 큰 대문이 있었대. 남쪽엔 숭례문, 북쪽엔 숙청문, 동쪽엔 흥인지문, 서쪽엔 도니문이 있었던 거지. 아, 그런데 도니문은 어딨어? 서운하지만 일제시대에 없어지고 지금은 큰 도로야. 대신 핸드폰으로 보면 진짜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게 만들었대. 우와, 신기하다. 이따 엄마 아빠랑 해봐야지. 그치 그치 그치, 신기하지. 여긴 새로운 도님은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세문안 마을이라고 불렀던 거지. 아, 그래서 너네 마을 이름이 세문안 마을이구나. 이해가 쏙쏙 되네. 나도 이 책 보고 알았어. 문 이름에도 다 뜻이 있더라고. 도니문은 의를 두껍게 한다는 의미가 있대. 우와, 서준이 너 똑똑하다. 이뻐이. 이 책 속에 다 있거든.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줄까? 응, 또 알려줘. 글쎄 말이야, 도니문은 상상의 동물인 사신도 중에서 백호가 지키던 문이야. 뭐, 백호? 하얀 호랑이? 여기 살았나? 지금은 없겠지? 그건 상상이야. 어휴, 다행이다. 근데 이 책 진짜 재밌다. 오늘은 네가 선생님 같아. 그럼 나랑 같이 이야기 속으로 또 들어가 볼래? 네, 서준이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아휴, 얘 왜 이렇게 안 와? 오늘 지각하면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아, 어쩌지? 아, 정말 왜 이렇게 안 와? 어, 만두기다, 만두기, 만두기! 야, 빨리 와! 전차 지나가겠다! 영수야. 야, 빨리 와, 빨리! 아, 뛰고 있어. 야, 그게 뛰는 거냐, 기는 거지? 아이고. 얼마나 빨리 뛰는 건데. 야, 차라리 거북이를 가는 게 빠르겠다. 아유, 오래 기다렸지. 아유, 내 아직 이 동네가 서툴러서. 아유, 미안해. 오늘도 지각하면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했잖아. 아유, 화장실은 싫은데. 야, 이럴 시간 없어. 우리 빨리 가자. 전차 시간 늦겠다.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같이 가. 정엄마, 아침부터 빨래하러 가면서 뭐가 그리 좋다고 노래를 부른디야? 좋은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어제 품싹을 받아서 오랜만에 죽 말고 밥 먹었더니 힘이 나네 그려. 허허이고, 그래서 힘이 펄펄 나는구먼. 오늘도 그 힘으로 빨래 퍽퍽 때려야지. 아이고, 빨래할 생각하니 벌써부터 손이 시려. 아유, 그러게. 시방은 냇물이 점점 차가워져서 손 담그기가 무섭당께. 아이고, 저기 예쁜 점순이 모녀도 빨래하러 오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재미있는 일 있으세요? 아우 시방 빨래하기 손실없단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일감이 있는 게 어디야. 요즘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일거리가 끊어지질 않잖아. 어머 이거 근데 영수 도시락 아니야? 아니 아우 이게 왜 여기 있어. 아우 내가 못 살아. 이 녀석이 정신없이 흘리고 갔나봐요. 아유 딸막이 우리한테 맡기고 얼른 전차역에 따라가 봐. 아우 고마워요. 얼른 다녀올게요. 점순아 엄마 오빠 도시락 갖다 주고 올 테니까 얌전히 놀고 있어. 네 엄마 다녀오세요. 딸막이 우는구먼. 아이고 자장자장 우리 딸막이 잘도 잔다 우리 딸막이. 어휴 착하지. 어휴 잠들었구먼. 아유 이뻐라. 아유 때가 안 빠져. 아유 정우 요놈은 어딜 쏘다니길래 아우 이렇게 옷이 더러운 거야. 아이고 아유. 말도 말어. 만드기 옷은 이제 빨아도 회색이요. 그나저나 만드기 엄마 왜 여기 살던 점동이 언니 기억하지? 아유 기억하다 마다. 공부도 잘하고 부지런했잖아. 근데 못 본 지 오래됐구먼. 글쎄 미국 가서 의사 선생님 돼가지고 왔대. 응? 의사? 아유 그 아픈 사람 병 고쳐주는 그 신기한 사람 말이여? 그래. 옛날에 선교사님 옆에서 막 노란 머리 사람들이 하는 말도 척척 알아듣고 그랬거든. 오메 어휴 신기해라. 그걸 어떻게 알아듣는디야? 그러니까 똑순이었지. 선교사님 덕분에 미국 가서 병 고치는 공부도 하고 이름도 그 노란 머리 사람들처럼 그 뭐라더라 에스더라라 뭐라나 그렇게 바꿨대. 어메 우리 만두기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훌륭한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맨날 이렇게 업고 다닐 텐데. 누가 아니래. 요즘 그 언니가 당나귀 타고 전국에 아픈 사람 고쳐주러 다닌다네. 아이고 역시 우리 동네 자랑이요. 아유 멋져부러. 늦어서 미안해요. 다행히 멀리 안 갔더라고요. 아유 천천히 와도 되는데 딸막이는 잠들었구먼. 고마워요. 애를 둘이나 맡기고 다녀와서. 뭘 무슨 말이야. 우리 점순이랑 딸막이가 어디 남인가. 그런데 점순이는 어디 있지? 점순이 어디 갔어요? 점순이? 방금까지 내 옆에서 물장난하고 있었는데 어머 얘가 어디 간 거지? 점순아 어디 있니? 얘들아 우리 점순이 못 봤니? 글쎄 우리 점순이는 고래 옆점만한 점이 있어. 어디? 점순아 너 점순이 아니니? 아니구먼. 아유, 그런데 진짜 똑 닮았네. 아이고, 쌍둥이인 줄 알았어. 그나저나 얘가 어디 간 거야? 아유,
딸막이는 내가 봐줄 테니까 어서 점순이 찾으러 가봐요. 점순아! 점순아! 점순이 어딨니? 아, 준기씨, 우리 점순이 못 봤어요? 에? 점순이요? 점순이가 안 보여요? 여기선 못 봤는데. 아니, 분명 우리 옆에서 문장만 하고 있었는데 빨래하는 사이에 사라졌구먼. 아이고, 큰일이네요. 아우, 얘가 대체로 어디 간 거야? 얌전히 있으랬건만. 아유, 저 혹시 전차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아유, 엄마 찾아간다고 전차역으로 갔을까 봐서. 아유, 설마요. 아유, 아니에요. 점순이가 얼마나 똑소리 나는 똑순이인데 별일 없을 거예요. 이 근처에 혹시 나타나면 저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 부탁해요. 전 도님은 전차역에 좀 가볼게요. 어메, 같이 가, 같이 가. 아유, 찾으면 알려주세요. 아유, 별일 없을 거예요. 아, 빨리 가야겠어요. 점순아, 점순아. 점순아. 이 자리구먼. 예전에 여기서 전차 사고 났던 그 자리. 아유, 걔도 6살이랬는데. 아이고, 점순아. 아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우, 영수 엄마, 여기 조용한 거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구먼. 걱정 마라. 아이고, 점순이 어디 갔을까. 아유, 점순아. 아니면 혹시 집에 갔을 수도 있구먼. 어서 집에 같이 가보자고. 혹시 몰라. 아유, 그래요. 아유, 점순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즐거운 도니만 그락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메, 아이고, 저거 점순이 아니야. 점순이 맞네, 점순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고, 안녕하겠냐. 온 동네가 너를 찾느라 뒤집어졌어.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저는 그냥 방금 그 언니가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따라왔네요. 여기까지. 헐, 어떡해. 우리 엄마 아시면 난리 날 텐데. 아이고, 벌써 난리 났지. 안 낚었어. 아이고, 어쨌든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어서 엄마한테 가자. 네, 아저씨.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오늘 무슨 잔칫날이야? 정호 엄마, 어서 와요. 내가 오늘 너무 고마워서 빈대떡 좀 붙였어요. 오늘 우리 식구들 때문에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고생은 무슨. 마을 사람들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날 나 혼자 어찌할 뻔했어요. 어우, 아들 도시락 갖다 주랴, 점순이 찾으랴,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어우 막막해요. 아유, 우리 사이에 뭘. 당연한 일이구먼. 애를 혼자 키우나 같이 키우는 거지. 다들 감사해요. 별거 아니지만 많이 드세요. 어우, 저기 춘길씨 오네. 이야, 우리 점순이 덕분에 맛있는 빈대떡 먹네. 그래도 점순이 너 앞으로 말없이 사라지면 안 된다. 아저씨 죄송해요. 그치만 그 언니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탔던 말이에요.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러게요. 점순이도 못 말려.
아줌마께 얘기라도 하고 가지.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그치? 응. 너도 학원 갈 때 간식 사 먹는다고 혼자 편의점 가고 그러면 안 돼. 가끔 갔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래. 내가 없어지면 우리 동네 사람들도 나 찾느라 힘들 거 아니야. 당연하지. 돈이 못 마을 사람들은 꼭 가족 같네. 보기에는 그냥 박물관인데 그 속에 진짜 사람들이 살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있었다니 신기반기. 이 서주님이 사는 마을 아니겠니? 그리고 내 이야기 실력 덕분이란 말씀. 으이그 못 말려. 그럼 함께 웃고 위로하고 돕고 살았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씨는 예쁜 날 닮았네. 그래? 아, 뭐 그렇다고 해두지 뭐. 너 그 표정은 뭐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싸우지 말고 이 이야기를 도니문 마을에 놀러오는 친구들에게도 알려줄까?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 여기 극장도 있지, 바게스터 집도 있지, 이발소도 있지. 볼거리가 가득하잖아. 친구들! 재미있는 이야기가 살아있는 도니문 마을로 놀러오세요!